수문이 이러시면 안 돼요. 아, 자기 잠 깨라고 해주는 거. 영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이번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취준생 형준은 서류 전형에 번번이 불합격합니다. 마음처럼 쉽게 취업이 되지 않자 답답해하는데요. 읽어봐. 뭐야? 취업이 잘 안 되는 아들을 위해 형준의 엄마는 직접 일을 알아봐주지만, 어머니, 나요. 이 4년제 나온 몸입니다. 그는 4년제 대학에 나온 자존심 때문에 더 좋은 회사에 가고 싶어합니다. 아니 그냥 밥벌이 좀 하라는 건데 그거 하나 못해 빌부터 사는 주제에. 아이고 말은 잘하신다. 아 진짜 요즘 내 또래들 다 이렇거든. 별로 내키지 않지만 밥벌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엄마가 알아봐준 부동산에 가게 되는데. 그래 뭐 엄마한테 얘기 들었겠지만 말이야. 아 기왕지사 일 배우기로 한 거 열심히 해봐. 작은 부동산에서 일하는 게 썩 내키지 않았던 그는 사장에게 며칠만 일하겠다고 하려다가, 엄마한테 그냥 일 못해서 잘랐다고 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왔어. 부동산 실장은 사실 사장의 와이프였는데요. 저 우리 부동산 실장님이자 내 와이프. 미모의 실장을 보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엄마 후배 있잖아, 김 사장 아저씨. 사장이 어떻게 미모의 실장을 만났을지 궁금해진 그는 엄마에게 물어보는데, 거기서 일하던 직원이라고 그러던데. 직장에서 만난 사이라고 들은 형준은 언젠가 자신도 실장과 같은 미모의 여성을 만날 것이라는 부푼 희망을 품으며 첫 출근을 하기로 합니다. 첫 출근을 하게 된 그는 실장과 함께 일을 시작하는데, 그의 첫 고객은 사무실을 구하는 남성.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사장에게 신 실장을 소개받습니다. 자기 굉장히 튼실하게 생겼다. 미모의 신 실장도 실장만큼이나 매력적인 여성이었죠. 다음 날 실장과 함께 현장에 가고, 자기 어제 안 자고 뭐 했어? 형준의 피곤한 모습을 본 실장은 갑자기 그의 바지 지퍼에 손을 댑니다. 수문이 이러시면 안 돼요. 아, 자기 잠 깨라고 해주는 거야. 운전하느라 수고했어 형준 씨. 나 먼저 갈게. 실장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스럽기만 한데요. 퇴근 후 친구 상길에게 차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왜? 아 이 새끼 진짜 부러운 새끼. 우린 네 운이 확 틀려나 보다. 상길은 뭐가 걱정이냐며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다음 날 형준은 또 한 번 실장과 외근을 나가는데요. 어제 실장과 차 안에 있었던 일 때문에 애써 마음을 다잡는 형준. 나 말이야, 우리 최 실장 믿고 여기 계약하는 건데 영 별론데 오늘 저녁이 어때? 실장과 계약을 하는 손님은 그녀와 은밀히 관계를 갖길 원하지만, 저도 그러고 싶은데 밑에 우리 직원 기다려서. 그녀는 완곡히 잠자리 제안을 거절합니다. 결국 계약에 성공한 그녀는 형준을 은근슬쩍 유혹하고, 왜 이렇게 피곤하지? 참지 못한 형준은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다음 날 사장이 외근을 나가게 되는데, 이따 봐요. 실장은 재빨리 커튼을 치며 부동산 문을 닫은 것처럼 세팅하죠. 화장실을 다녀온 형준에게 곧장 달려갑니다. 사실 그들이 관계를 갖는 걸 신실장이 보고 있었죠. 다음 날 신실장은 매물을 보러 오고, 네 대표님. 이쪽이 지금 화장실이고요. 너
저 여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지? 예? 가끔은 나랑도 엔조이 하자고. 신 실장은 형준과 관계를 갖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란 마음에 화장실로 숨어버리는데요. 실장이 밑으로 내려간 사이 화장실로 숨은 형준을 찾습니다. 뭔가 꺼림직한 기분의 실장은 다시 돌아오고 형준 씨! 신 실장님 아직 여기 계셨네요. 다시 둘러보니까 좋더라고요. 화장실에 있더라고요. 배탈 났었나 봐. 여기로 할게요. 방금까지 형준과 관계를 가진 사실을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하며 자신에게 보여준 집을 계약하기로 하는 신 실장. 형준 씨, 다음에 또 봐. 오늘 만나서 좋았어. 그녀는 형준에게 은밀히 쪽지를 보내며 다음 만남을 기약합니다. 쪽지에는 오피스텔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요. 형준은 고민에 빠집니다. 고민 끝에 결국 쪽지에 있던 주소로 가는데요. 그냥 가면 어떡하나 걱정했잖아. 다음 날 사장의 조카인 은희가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저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형준은 은희를 보고 호감을 갖게 되죠. 선배님, 안녕하세요. 다음 날 여보세요? 신입이라 서툴은 은희에게 일을 가르쳐줍니다. 네, 전화 바꿨습니다. 형준의 친절한 모습에 반해버린 은희. 실장은 이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질투를 하게 됩니다. 일하던 도중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게 된 은희. 실장은 또 한 번 형준을 꼬신 뒤 부동산 화장실에서 관계를 갖습니다. 둘의 은밀한 소리를 들은 은희는 충격에 휩싸이는데요. 퇴근 후 은희와 단 둘이 술을 먹게 되는 형준. 아까 화장실에서 다 들어버렸어요. 그녀는 결국 화장실에서 실장과의 한 일을 들어버렸다며 고백합니다. 숙모랑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숙모랑이에요? 술이 취해 쓰러져 버리는 은희. 많이 취한 은희를 모텔로 데려갑니다. 잘할 수 있어요, 오빠. 형준을 좋아하는 그녀는 지금 당장 사랑을 나누고 싶어 했는데요. 그녀를 보고 나쁜 마음이 들었지만 섣불리 못된 짓을 하고 싶지 않았죠. 다음 날 숙취로 지각을 하게 된 은희. 저기 형준아, 저 좀 보고 있어. 금방 갔다 올 테니까. 그는 사무실에 혼자 남게 되죠. 이때 사장의 컴퓨터에서 수상한 파일을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실장과 형준이 몰래 관계를 가졌던 일들이 녹화된 CCTV 파일들이었죠. 사장은 실장과 형준의 은밀한 관계를 알고 있었지만 단순히 유의적으로 파일들을 개인 소장한 것이었습니다. 나야, 지금 사무실로 올 수 있어? 선배님, 무슨 일 있어요? 사장이 실장과 자신의 관계를 안 이상 이제 잘릴 것이라고 생각한 형준은 이판사판으로 은희를 불러내 숙모보다 더 잘할 자신 있어? 네?
불이 꺼진 사무실에서 그녀와 관계를 갖습니다. 소파에서 잠이 든 그녀에게 자신의 옷을 덮어주는데요. 지난 날의 과오들이 후회되기만 하는 형주. 어젯밤 은희와의 일이 CCTV로 녹화된 걸 본 사장은 크게 분노하죠. 사모님이랑 자는 거 촬영해서 보는 사장님이나 남편 선배 아들 딜도 삼는 사모님이나 온갖 여자들이랑 다 자고 자니 전화 뭐가 들린대요? 결국 형준은 부동산에서 잘리게 됩니다. 야, 빨리 꺼져. 형준을 쫓아가는 실장. 형준 씨!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왜요? 나한테 걸리니까 쪽팔려서 그러는 거죠? 자기 웃긴다. 그게 왜 내가 창피할 일이야? 자기 몰래 찍은 건 미안하지만 어차피 서로 즐긴 일이라며 쏘아붙입니다. 나랑 사귀기라도 할 셈이었니? 사모님이 저 유혹한 거였잖아요. 그럼 은희는? 은희는? 전 은혜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잠만 자고 싶은 거라고. 전 사모님이 시킨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나랑 논 거에, 은희랑 잔 거에 자기 진심은 하나도 없었어? 자기가 신 실장이랑 노는 건 내가 몰랐을까 봐. 이 모든 일에 형준도 책임이 있다는 실장의 말을 듣곤 틀린 말이 아니라 할 말이 없어져 버리죠.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실장은 그렇게 유유히 사라지고 집에 돌아가 엄마에게 부동산을 관뒀다고 말하는데요. 갑자기 왜? 너 무슨 일이 있지? 그냥 못 다니겠어. 아니 왜? 아 그래 알았어. 너 지금은 피곤해 보이니까 한숨 자고 얘기하자.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간 형준. 결국 어중간했던 첫 사회생활의 씁쓸한 추억만 생긴 채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전망 좋은 집이는 2015년에 개봉한 영화로 전작에 비해 이야기의 구성이 현저히 약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결말이 쓸데없이 심오해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다른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명작소녀였습니다.